안녕하세요. 송영의 전정민입니다. 제가 오늘 저 충무동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녹화 방송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낚시점입니다. 낚시점이고, 좀 어저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전화를 좀 하고 제가 여기로 내려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앉아 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알다시피. 자, 제가 이렇게 여기 오는 이유는 첫째는 또 밑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저 동생됩니다. 동생되고 그리고 또뭐 그래서 저희한테는 또 물건을 그만큼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화면을 조금만 이렇게 많이는 돌릴 생각 안 하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사장님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다른 낚시점에 가면은 이 사장님 자리 못 앉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면은 제가 이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사장님 자리에서 앉아가지고도 이렇게 놀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은 손님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만하게 어디를 가더라도 만만하게 지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집에도 전부 다 알고 보면 유튜브 팬분들입니다. 전부 다 유튜브 팬분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나 시청자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오늘 여기에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하러 내려왔죠. 쇼핑하러 내려왔고, 그리고 뭐 물건 구입을 하려고 내려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건 구입을 하려고 내려온 건 아니고 그냥 노는 삶에 제가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온 김에 제가 또 이렇게 큰 마중을 해주시네요. 너무 고맙죠. 내가 나중에 갈때 자, 제가 조금 있으면 제가 사장님한테 대목 선물을 하나 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대목 선물을 하나 뺏을 거예요. 자, 어떤 거 뺏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저 누워대 지금 좀 두꺼운 거 있잖아. 저 누워대 좀 두꺼운 거두 개짜리. 그런 건 얼마 하는 거야? 누워대 그런 건 얼마 하는 거라? 28,000원. 그거는 어딘데? 그건 어딘데, 제품이? 저건 어딘데? 어? 큰 메이크는 없으면 안 되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대목이 얼마 남았죠? 그쵸? 나는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은 뭐 대목이나 쉬고 또 다음에 또 사장님 뵙겠죠? 자, 오늘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대목 선물을 하나 뺏어 보겠습니다.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제가 사장님 뭐내 목숨을 한게안 주세요. 안 감사합니다. 준다고? 네. 아, 질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장님 안 되겠는데 억수로 선물 준다고 해. 저는 낚싯대를 하나 가지고 싶은데요. 자, 뭔데? 뭐 준다고 이거? 뭐 이거 가지라고? 내 눈에 나빠서 뭔가 안 보여. 자, 제가 시청자분들 오늘 제가 사장님한테 대목 선물을 받아서 제가 팬분들 나눔을 할까요? 안 그러면 제가 설까요? 그쵸? 그거는 저 마음이겠죠? 제가. 지금 사장님이 요 지금 자리에 좀안 보입니다. 자리에 좀안 보이는데 자리에 좀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 우리 또 팬분들 뭐를 제가 받는가 뭐를 하나 선물을 달라 주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지금 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자, 저 같으면 이제 뭐 낚싯대다든지 이제 제가 설수 있는 단계 그런 거 받았으면 좋겠죠. 일종의 저 욕심이겠죠. 여러분은 저 욕심이겠죠. 그러나 이 집의 사장님은 저를 낚싯대는 뭐를 써야 하는지 그런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또 이렇게 팬분들 나눔을 하는 거를 절대 흐른 거를 제가 그 사장님이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흐른 거 주고 괜히 욕 듣지 말고 조금 돈좀더 가더라도 조금 더 비싼 거라도 해서 드리라 하는 오래 설수 있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참 많이 하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물건을 선택을 해주면은 또 제가 그렇게 나눈 대로 가지고 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뭐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닙니다. 자주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달에 보통 한두분 정도, 두분 정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고 제가 또 동아대 병원에 들를 때. 또 연로는 동아대 병원에 들를 때는 항상 제가 오게 됩니다. 제가 빠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좀 가게를 좀 앉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건 굉장히 많지. 여기에 지금 앞에도 여기에 영상을 해가지고 제가 그 방송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 보면은 그참 잘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게 되면은 참 너무 좋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인데 자랑을 해야 될 건데. 뭐 갑작스럽게 또 손님이 끊겨. 갑작스럽게 손님이 끊겨야 돼. 자,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사장님하고 아무리 봐도 뭐 점심
물한 그릇 먹으러 갈것 같아요. 점심을 먹으면서 또 거기에서 제가 먹방을 할 수 있으면 먹방을 할 테고요. 제가 거기에서 자리가 너무 좀 좁다란다면 저 먹방을 못 할 거고요. 그래서 또 뭐 오늘 제가 아마 오후에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올라가면은 아마 낚시는 좀 오늘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저께 오후에 그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영상 하나 올린 거 봤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물이 파도가 좀 세서 밤새 또 물을 또 들이놓지 않았는가 그래 생각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리 낚시 방송 조금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로 여러분들 또 오늘 저녁에 제가 물을 한번 보고 바다 상황을 한 지켜본 다음에 내일 방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대폰 자체에서 지금 공폰에서는 어디를 가도 지금 인터넷이 터지지 않습니다. 공폰이 그래서 안 되고 있고요. 그래 녹화 방송이라도 여러분들 자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녹화 방송 이거 해가지고 실시간 방송 쪽으로 올리면은 또 여러분들도 조금 뭐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그런데 그 공폰에서 지금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공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폰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도 와이파이하고 다대가 있습니다. 와이파이하고 다대가 있는데도 저 폰에서는 공폰에서는 인터넷이 연결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이 불리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는 실시간 방송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네요. 공폰이라도 그때는 그래도 공폰이라도 좀 몇 번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그 공폰 자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화를 받는 거로 앞으로 제가 한 며칠 더 있다가 아마 다음 주 아마 한 일요일 날이나 아마 제가 사람 좀 만나서 이 지금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 이 전화기에서 제가 다시 실방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폰에서는 지금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자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방송에서 같이 만나도록 그리고 제가 시청자분들 그 낚싯대 나눔을 한다고 그래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뭐 2단계인데 2단계에서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방제를 띄우든지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팬분들 만약에 내가 모인다 이란다면은 송정 하얀 등대서다든지 아마 모이게 될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그래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 바다에 있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있어도 참 마스크는 다 합니다. 마스크 다 하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낚시터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낚시터에도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팬분들 내나 부부 낚시인인데요. 부부 낚시인 그 사람들은 존경 사람이기 때문에 점심만 먹고 나면은 나오죠. 점심만 먹고 나면 나옵니다. 원래 낚시는 아침에 일찍 나서야 되거든요. 새벽같이 나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뭐 집에 있다가 이렇게 보기에는 뭐
좀 늦게 일하다가 보기에는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부부낚시 여러분도 몇 번 봤을 겁니다. 먹방이고 뭐 낚시터에서 뭐 몇 번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지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송정 하얀 등대에서 만날 때, 저보러 오실 때, 그때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지금은 제가 말 좀 아껴놓고, 말 좀 아껴놓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아끼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도 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저께 방송에서 한 사람 제가 방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분께서도 낚시 나눔 할 때 꼭 참석한다는 것보다만 참석을 좀 한번 좀 가봤으면 좀 저인데 한번 내려가봤으면 좀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 비슷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도움을 주기에 이렇게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나눔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 도움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첫째는 저인데 친구로 맺어준 그런 데에서 저는 자부심감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살아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다른 사람 시청자분들하고는 저 그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하고는 저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도 또 이제 뭐 올해 가면서 또 올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제가 또 앞으로 또 제가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또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친구를 맺어줬고 또 나도 여러분들 친구를 맺어줬고 앞에 방송에서도 그랬죠. 절대 내가 먼저 친구를 맺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오늘도 줄줄이 제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부산 사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산 사투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산 사투리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산 사투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 뭐 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또 부산 사투리 진짜 너무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때는 내가 또 기분이 좋겠죠. 자, 오늘 저 음악 때문에 또 방송이 안 잘릴란가 모르겠습니다. 저 음악 때문에 그 지하에 지금 걸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음악을 그렇게 굉장히 크게 두고 가는데 저런 건 아니거든요. 혼자서 저렇게 음악을 틀고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이제
방송 마치고 제가 이 집의 사장님하고 제가 밥 먹고 또 집에 올라가서 뭐 낚시를 하든, 낚시는 좀 어렵습니다. 낚시를 하든 무엇을 하든 또 집에서 여러분들을 또 다른 방송으로 여러분들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진에 인사들 팔명절 잘 보내시고 고향 가시는 길 아무 사고 없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기름진 음식은 조금 못 먹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을 조금 좀 자제를 좀 하시고, 그리고 고향 잘 다니고 오십시오.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만나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바이, 안녕, 다음 방송에 봐요. 바이.